네, 뉴스5의 아이돌 송중기냐 차은우냐 아니다. 나는 최규진이다. 네, 우리 보니보니 최규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뭘 어서 보죠? 오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보니가 있습니다. 특별한 네. 건데요. 구조해보니입니다. 혹시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고 지금도 키우고 싶은데 회사에서 오래 있으니까 산책을 못 시켜서 좀못 키우고 있어요. 저도 14년 키웠어요. 이제 오.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아무튼 제목이 이제 구조해보니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개 번식장 뉴스 본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추셨는데요. 지난주에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1,400마리의 개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네. 화제였잖아요. 해당 번식장이 죽은 어미개의 배를 가르거나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동물학대 정황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구조된 반려견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뒷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구조해 본입니다. 안녕? 배를 왜 뒤집니? 손님 기분 좋으세요? 가보자고!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보호 공간이 갖춰진 반려마루입니다. 아직 정식 개장 전인 시설인데요. 이곳에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들을 일부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주에 있는 반려마루에는 583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는 한 68마리 정도의 지금 강아지들이 몸이 안 좋은 애들 위주로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지금 수액도 맞고 하는데도 계속 번식 깨어나질지 못하는 분만 계속 번식시켰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성대 수술 내내 돼서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성대 수술이요? 보면 되게 조용해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서. 이곳에는 강아지 번식장에서 수거해온 철제 우리, 이른바 뜬장이 남아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두세 마리의 강아지를 넣고 생활을 시켰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오물이 그대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상의 땅을 밟을 수 없는 강아지들을 오로지 번식시키기 위해서만 썼던 흔적입니다. 다 그 집에 있던 품종이, 그 번식장 품종이 시추, 포메라니안, 말티즈 해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종들로 반려견들 많이 팔리는 반려견들로 해놨구나. 또 사람이 또 좋다고 또 와가지고 이런 또 하고 뭐 자원봉사도 많이 자도 모집하시는 것 같은데 뭐. 줄을 서시오.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가자 친구들아 가자 손님들 물 드실 시간이에요 나 제 응가에 추워야 되는 거 아니야 똥 싼 거? 이거 손으로 네. 저 안쪽 바닥부터 끝에서부터 체중을 실어서요 아 체중을 실어서? 아니, 닦아주지가 않네 이제 방 하나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진짜 280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미안하다, 너희들. 지금 그 가장 좀 필요한 게좀 뭐가 있어? 이 상황에서 지금 좀. 이제 청소뿐만 아니라 이제 애들 모욕도 시켜야 되고 이제 예방 접종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동물들이 생길 때는 사실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지자체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들이 너무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는 뜬장이 아니라 잔디도 밟고 뛰노는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구조한 반려견이 한 1,410마리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좀 나뉘어서 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절반은 지금 경기도가 직접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녀온 이 경기 반려마루에서 가장 많은 583마리, 화성의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104마리를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연계된 동물보호단체들별로 각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온 게 이게 정식 개장 전인 시범 운영하는 공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저런 보호시설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 네. 경기 동네 반려동물 판매 업체는 총 203곳 정도에 달하는데 네. 반면 이 보호센터는 10분의 1 정도 수준, 24곳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이 경기도 내에서 보호센터에 접수된 동물이 1만 1천여 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달까지 실제로 보호 중인 동물은 2천여 마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기존 주인에게 반환되거나 입양 기증된 사례도 있지만 안락사되거나 방사된 숫자도 2,5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강아지들이 구조됐던 그 나쁜 번식장,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번식장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가 나서서 이 대표를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 이 학대 정황도 발견이 됐는데요. 어미개를 일정 금액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식의 사업을 벌여온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다만 동물권 단체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행법에서 동물 50마리당 관리인원 한 명만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번식장당 전체 마리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일종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는 정말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뉴스 좀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최보니. 예. 오늘 보니 하나 더 하고 가죠. 아, 네, 오늘 하나. 마지막 보니잖아요. 자, 보니 해보니 소감. 네, 짧게 해주시죠. 아, 한 달간 이대보니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예. 저한테는 나름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되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퇴근해 보니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니가 열심히 잘 할 것 같으니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자, 최교진 기자는 또 국회에서 활약하는 걸로. 예, 그리고 네. 다음 주에 3대 보니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